브랜디 페퍼 하이. 아, 바지가 맞추고 싶은데 바지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 며칠에 걸쳐서 찍고 있는데 요새는 또 너무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사랑에 빠지면 잘 남겨놓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욕심이 나잖아요. 너무 예뻐 남겨놔야 돼. 나 지금 얘 내가 어떻게 이 용안을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남겨놓을 수가 있어? 거의 도사가 돼가는 거지. 그 집념으로. 또 그게 힘드신 분도 있단 말이죠. 아, 우리 애 이렇게 안 생겼는데 더 예쁜데? 근데 나 왜 이렇게 못 찍냐고 짜증나요. 막 스스로에게 막 사진 잘 찍는 법도 막 검색해보고. 근데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뭐 8년 뭐 이렇게 땡큐에서 이제 있을 때 동물들 사진들을 정말 많이 찍어줬단 말이죠. 매일매일.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했었을 때 그런 팁도 있을 거고 제가 평소에 이제 애들 찍어줄 때 팁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좀 간단하고 쉽고. 제가 질문을 미리 받았거든요. 보정도 질문이 오긴 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고도 복잡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정은 까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질문이 많이 왔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메인 카메라를 소니를 쓰고 있어요. 마침 소니에서 너무 이제 훌륭한 카메라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니의 광고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소니 카메라 소개시켜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차피 소니를 쓰니까 아 이거 진짜 써보고 싶었던 거 빌려주신다니까 냉큼 아주 받아야죠. 이게 소니 알파 7 마크 4예요. 이거 렌즈는 2470 물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거의 뭐 하나만 쓴다 하면 이게 제일 무난하거든요. 이제 이걸로 영상도 촬영해보고 사진도 촬영을 해볼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는 거, 카메라로 찍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알려드릴 거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일수록 장비의 힘을 아무래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카메라 성능이 안 따라주면은 찍지 못하는 사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고민하셨던 분들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빨리 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F2.8, 뭐 4 5.6, 8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뭔데? F 조리개예요? F는 조리개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은 조리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밝은 조리개일수록 비싼 거예요. 비싸다는 건 뭐죠? 비싸다는 건 좋은 거죠. 조리개가 올라갈수록 심도가 얕아져요. 쉽게 말하면 심도? 아 심도가 얕은 게 뭔데? 아 이게 너무 짜증스러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이 되네?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아웃포커싱이라고 볼 수 있죠. 뒤에 페퍼가 날라갔죠 지금. 이거는 이제 심도가 얕다고 하죠. 이런 사진을 반대로 심도가 깊은 사진이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좀 맞은 사진 125분의 1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저 숫자가 셔터 스피드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 밤에 할 때 있잖아요. 잘 칵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게 셔터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빛을 끌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찍히는 게 아 셔터 스피드가 느리네. 사진이 흔들리죠. 우리는 솔직히 삼각대에 놓고 막 그렇게 찍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움직이는 애들을 주로 찍으니까 저는 보통 1000까지 올려요. 애들 막 찍을 때 밖에선 1 뒤에 숫자가 클수록 빠르다. 그게 빠를수록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를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ISO 뭔지 아시죠? ISO 뭐냐고. 이제 감도가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나 빛이 쨍쨍하면 100이나 200 이 정도로 낮춰서 촬영하시면 돼요. 감도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빛을 더 받아들이게끔 이제 뻥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낮에 감도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있으면 막 노출 다 나르고 감도를 올리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목적은 흔들림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면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빛이 부족하니까 셔터 스피드가 확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감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서 녹음을 하는데 렌즈 화각에 대한 이해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0mm 밑으로는 광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곡이 되잖아요. 사람이 50mm 위로부터는 왜곡이 사라진다. 강아지도 똑같거든요. 이 두 가지만 솔직히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가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개념을. 왜냐면 밖에서 찍으면 야외에서는 계속 구름이 낄 때도 있고 갑자기 직사광이 떨어질 때도 있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밖에 상황이 그거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줘야 될 때도 있고 물론 뭐 자동으로 찍는 모드도 있지만 내가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카메라 세팅을 또 바꿔가지고 촬영도 하고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아지 얼굴이 길게 나온다고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보내주시는 걸 받아보고 있거든요.
개웃겨요 진짜. 아니 왜냐면 뭔지 너무 알겠어서 어떻게 찍는지 진짜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찍으면 광각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가면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얼굴이 왜 길게 나오죠? 하시는 분들 혹시 얼굴을 찍을 때 이렇게 찍나요? 이게 가까이서 찍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찍으시는지. 이렇게 찍으면 얼굴이 길어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가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얼굴 길어 보여요. 얼빡샷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확대를 해요, 차라리. 알았어. 차라리 2배 정도를 할게요. 이렇게 2배를 하고 얼굴이 긴 애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길어 보여요. 그럼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게 해야 돼. 인물 모드로 떨어져서 엄마라고. 제가 갤럭시로도 해봤는데 제 동생이 S22 플러스라고 맞나? 아무튼 똑같이 해봤거든요.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면 얼굴이 길어져요. 그 기본 1배 인물 모드 뒤에만 날아가는 거는 광각인 상태로 뒤에만 날아가는 거라서 3배를 한 다음에 이제 좀 멀리서 찍었거든요. 갤럭시는 깨진다고 하셔서 확인해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깨지는 건 모르겠고, 갤럭시가 일단 가까이 갔을 때 초점이 아이폰보다 코에 초점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슴치를 뜰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눈 동그래져. 그때 확 찍고 몸에 액션을 줘야 돼요. 뭐 누구야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면은 안 봐요. 애들이 학습이 돼 있어요 그거에. 그게 안 통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옆으로 돌려요. 페퍼는 이렇게 얼굴 보면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나 갔다 와야겠다. 갔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 와. 그렇지. 진실이모세요? 진실이모시구나. 누구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본 애들은 약간, 이렇게 일어나는 척을 해요.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앞에 온다고. 손님 강아지들 대부분 안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봤는지. 저희 애들은 반응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애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지만 보통 친구들은 고음에 반응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2배 정도를 해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얼굴대로 이렇게 찍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콧등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이런 시작이야. 뒤로가 아프네. 뒤로. 그냥 좀 지득. 뒤로 간 뒤로 거야? 다 간 건데. 아니 천이 뒤로 가야지. 엄마가 뒤로 가는 게. 이거 계속 있으라고? 진짜 다 죽어. 나 이거 어디 붙여도 되고. 잠깐만. 되긴 되지 이렇게? 빛이 들어온 쪽을 내가 등지고. 천이랑 강아지랑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부린 게 너무 잘 보이니까 떨어져서. 저는 PC에서 보정을 하거든요. 저는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둘 다 쓰는데 매달 돈을 내고 쓰고 있어요. 핸드폰에서도 라이트룸 어플이 있거든요. 노출을 조정해서 좀 밝게 해주시고요. 대비를 조절해주고요. 어두운 영역이나 검정 계열 항목을 조절해보시면서 조금 대비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나아요.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결이 보이는 정도는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포토샵을 조금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배경 그림자진 거를 지워주고 이제 오칠로 크랍을 했거든요. 크랍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눈이랑 코 있는 부분 샤픈을 좀 주고 하면 스튜디오 사진이에요. 이건 거의 집에서도 찍을 수 있어요. 아, 저는 구도를 모르겠는데요. 밖에서 산책하다 예뻐서 찍어주면 구도가 안 이쁜데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사진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 찍냐면 간절함이 없고 그냥 너무 편하게 찍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걷는데 하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어 귀여워. 아이 귀엽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 각도예요, 이 각도. 이거예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그대로 찍는 거. 이게 이쁘진 않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 간절함이 없는 거지. 이걸 바퀴라고 생각해주세요. 어, 귀엽다. 그러면 눈높이 맞춰요. 눈높이 맞추고 인물 모드에 입에 좀 아까처럼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친구는 시선을 어떤 식으로 끄냐면 좋아하는 간식이나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던지는 척을 하면서 약간 스냅을 줘요. 약간 빨리 움직일수록 좋거든요. 이게 주는 척 하다가 확 빼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위를 보는 걸 찍고 싶으면 인물 모드로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묶고 있어야지.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알지?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알지? 이게 돌아를 몇 번 시키잖아요, 애들. 약간 막 움직이게. 그럼 이렇게 혀가 나온다. 움직이게 좀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혓바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웃는 거 찍고 싶은데. 근데 이게 사실 웃는 것보다 이게 혓바닥이 나온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 스튜디오에서 예전에도 막 아, 웃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혓바닥 나오면 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럴 때는 같이 띄워주거나 움직임을 주거나 그러면 애가 혀가 나와요, 순간. 그때 이제 찍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가만히 걷다가 아니면은 가만히 그냥 쉬고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혓바닥이 안 나오죠. 더울 때는 뭐 혓바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돌아나 뭐 굴러나 막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혀가 이렇게 쏙 나와요. 야외로 나왔어요. 그리고 야외로 나오면 좋은 카메라가 절실해져요. 왜냐면 애들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와. 너무 예쁘게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나중에 사진을 딱 봤는데 초점이 나갔어. 진짜 하나거든요. 지금 아 이게 초점만 맞았으면 진짜 사진이 예뻤을 텐데 이런 사진이 많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진짜 그 카메라 성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소니가 AF 성능으로 또 유명한 거 아시죠? 저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갈아탄 건데 저는 이제 1000분의 1까지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배경 말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상에서 찍을 때 뭐 어디 이쁜 데 갔을 때는 사실 상관없죠. 근데 이런 데 찍었을 때는 저런 데 보면 뒤에 초록색 펜스 이런 것도 있고 이럴 때 좀 심도가 얕게 촬영을 하면 어?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얘 얼굴에만 집중해서 예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까만 애들 보정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게 원본이 아니고 캡처된 사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고 무료로 열려있는 기능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사진 불러오신 다음에 밝기를 누르시면 노출을 조금 올려줘요. 노출을 올려주고 쭉 내리다 보면 어두운 영역 올려주시고 이거 적절히 사진 보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출도 계속 보시면서 조절해주시고 어두운 영역이야 대비도 내렸다가 올렸다가
탭에 있는 거를 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조금씩 조절해보시면 돼요. 조절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진이 플랫해질 수가 있어서 채도도 살짝 올려줘요. 너무 근데 채도 너무 올리면 좀 촌스러워져요, 사진.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시고 선명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진짜 아예 안 보였다가 그래도 좀 사진이 살아났죠. 하이도 까만 편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노출 올려주고 그다음에 대비 내려주고 저기 지금 까만 데가 너무 뭉쳐있죠? 결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두운 영역도 올려주고 검정 계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색상으로 가서 조금 생동감 올려줄게요. 생동감을 올려주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다음에 색온도도 저는 조금 따뜻한 느낌 나게 근데 너무 노란기 돌지 않게 또 적절하게 그다음에 저는 색조를 뒤에 파란색 부분을 조금 더 싱그럽게 해볼게요. 이것도 조절하시면서 휘도도 조절해보시고 하늘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잘 먹히진 않는데 아무튼 하늘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늘 컬러를 조금 더 잘 보이게 조절해보고 자 그러면 처음 거랑 비교해보면 하이 이목구비가 그래도 더 잘 보이고 화사해졌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성공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고 또 생각나면 다른 것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